20번째 시간입니다. 자, 드디어 우리 사회 수업, 이제 6학년 사회 수업 마지막 시간이 되겠네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함께 배워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눌 얘기는 지구촌의 다양한 환경 문제입니다. 이미 우리 삶에서 환경 문제는 뗄 수 없는 과제가 되었죠. 여러분들이 사실 미세먼지 때문에 이제 밖에서 나가지 못하거나 밖에 나갈 때도 조심해야 되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고요. 또 우리 지금 몇 년간 우리 삶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코로나19, 코비드라고 부르고 있는 이 질병도 사실은 동물들이 살던 영역에 사람들이 침투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생긴 질병이라고 하네요. 그렇다면 이거 역시도 동물들의 삶의 터전을 부수는 환경오염 문제 때문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럼 오늘의 핵심 다뤄보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 그리고 환경 문제, 그리고 친환경 상품의 생산과 소비, 그 다음에 사막화, 그 다음에 지구온난화, 해양 쓰레기와 같은 이런 핵심 단어가 주된 단어가 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단어니까 여기에 대해서 얘기할 때 특히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봐 줬으면 좋겠네요. 자, 지난 시간에 지구촌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국제기구, 국가들이 서로 함께 같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만든 단체라고 했죠. 이 국제기구와 또 정부는 뭐 같이 만들지 않았지만 뜻이 맞는 시민들끼리 함께 만든 조직인 비정부기구, 그 다음에 개인의 노력들로 인해서 지구촌 문제 해결이 조금씩 되어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나눴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내용 한번 살펴보죠. 지속 가능한 미래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요거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지속 가능한 미래라는 것은 오늘날도 발전을 하고 오늘날도 경제적으로나 여러분의 삶이 나아지도록 발전이 돼 미래 세대도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그들의 환경, 그들이 누릴 환경도 보존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이 어렵죠? 한번 좀 천천히 볼게요. 우리가 사실 경제 발전을 하다 보면 환경이 많이 파괴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솔직히 차 몰고 다니잖아요. 차 몰고 다니면 그 가스만 해도 벌써 환경 오염을 시키죠. 그리고 차를 몰기 위해서 에너지원인 석유도 뽑아 쓰면은 환경 오염이 되는 데다가 그 자원도 다 우리가 쓰는 거죠. 만약 우리가 석유를 왕창 다 써버리면 미래 세대, 여러분이 어른이 됐을 때 혹은 여러분의 자녀는 뭘로 에너지를 쓰겠냐 이겁니다. 즉 우리가 환경을 너무 많이 오염시켜버리고 우리가 자원을 너무 많이 써버리며 미래 세대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결국에 미래 세대는 발전을커녕 퇴보를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의 우려였어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현 세대가 자원을 아껴 쓰고 환경을 좀 더 오염시키지 않아서 미래 세대도 역시 지속 가능하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해주자는 것이 지속 가능한 미래입니다. 즉 현재의 자원과 또 환경을 아껴서 미래에도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하자. 이것이 바로 지속 가능한 미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지속 가능한 미래가 지속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원을 아껴 써야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환경을 오염시키면 안 된다. 놓고 있습니다. 자원을 조금 적게 쓰고 환경을 덜 오염시킴으로써 미래에도 자원을 이용할 수 있고 또 발전을 할 수 있게 해주자라는 건데, 지금 이 지속가능한 미래가 실제로 실현될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이 많습니다. 자원도 아껴 써야 되고 환경오염도 덜 해야 되는데 산후백화현상, 환경오염에 의해서 산호들이 다 죽어가는 거예요. 다 죽어가요. 산호들이 죽어가기 시작하면 거기 생태계가 무너지기 시작하죠. 거기 그러면 결국에는 그 이 바다 자체가 죽은 바다가 됩니다. 그리고 열대우림의 파괴. 지금 자원을 막 쓰고 땅을 막 쓰겠다고 열대우림들을 다 잘라내고 있어요. 그러면 역시 자원이 다 파괴되는 거죠. 그죠? 지금 자원을 막 쓰고 있고 환경오염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미래 자체가 어려워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즉 지속 가능한 미래가 어려워지는 것은 자연 환경의 파괴와 자원의 무분별한 사용이 되겠는데요. 산호 백화에서 아까 전에 얘기했던 산호들이 죽어가는 이런 현상, 그 다음에 열대 우림의 파괴에 나무들 다 베어내고 있는 이런 상황,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도 느끼고 있는 미세먼지, 그 다음에 쓰레기섬,
지속되는 사막화, 지구온난화 등등 현재 가속화되고 있는 이런 환경오염 때문에 미래 가능한, 지속 가능한 미래는 실현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엄청난 의문이 있습니다. 하나씩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산후백화 현상은 아까 전에 얘기했죠. 산후가 죽어가는 환경오염 때문에 죽어가는 현상이라고 보면 되고요. 미세먼지는요. 많은 사람들이 미세먼지 가면 중국 탓을 많이 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미세먼지 자체가 어떤 거냐면 산업화가 지속됨에 따라서 거기에 나오는 작은 발암물질, 오염물질들을 말합니다. 정말 먼지처럼 작은 오염물질들이어서 그것을 마시게 되면 우리가 호흡기에 큰 질환을 앓게 되는 거죠. 이런 미세먼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산업화의 결과로 산업 공장을 돌리면 나오는 여러가지 유해물질입니다. 중국은 그 산업의 여러 시설들이 황해안 쪽에 이렇게 퍼져 있습니다. 저번에 우리 주변 나라 특징에 대해서 인문환경 할 때 그렇게 얘기했었죠. 황해안 쪽에 이렇게 많다 보니까 우리나라와 되게 근접해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좀 그려볼까요? 이렇게 중국이 있고 이렇게 한국이 있으면 이쪽에 중국에는 수많은 산업시설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여기 좀 있긴 한, 여기 좀 많긴 한데, 바람이 일로 분다는 거죠. 대개 우리나라와 중국은 바람이 이쪽에 불어요. 특히 언제? 봄과 가을에. 특히 이럴 때 여기 많이 불어요. 여름에는 여기로 불고요. 여름, 겨울에는 이쪽이죠. 바람이 분다기보다는 여기에 공기들이 겨울에 내려오고요. 여름에는 여기에 공기들이 올라오고요. 봄, 가을에는 여기에 공기들이 이렇게 와요. 그리고 실제로 전체적인 바람은 여기로 불어요. 그러면 여기에 산업시설에서 나왔던 여러가지 유해 물질들은 어디로 온다? 한국으로 온다. 이게 바로 미세먼지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다 중국 탓이냐? 또 그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자체에서도 미세먼지 엄청 만들거든요. 특히 경유차, 요런 그 모든 경유차 말고 좀 노세한 경유차라든지 아니면 우리 산업시설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우리나라도 미세먼지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발, 그렇다면 우리나라발로 인한 미세먼지의 증가로 환경오염은 가속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직접적으로 그 피해를 받고 있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미세먼지가 점점 증가하면 지금은 봄, 가을을 중심으로 미세먼지가 심각하면 나가지 말자. 이렇게 될 수 있는데요. 이게 점점 심각해지면 이제 이런 날은 나가지 말자가 아니라 이런 날만 나갈 수 있다가 될 수도 있을 거고 봄, 가을엔 아예 외출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럼 그게 지속 가능한 미래가 될 수 있겠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미세먼지를 줄여야 된다라고 볼 수 있죠. 바다 위에 쓰레기섬. 자, 이게 바다입니다. 바다. 물론 큰 배가 있고 거기서 이제 바다에 쓰레기를 가지러 온 사람들이죠. 바다는 그냥 마구 흐르는 것 같지만 사실 전 세계 바다는 바다 흐름이 있습니다. 해류가 있어요. 바다가 그냥 뭐 온 곳에 그냥 막 퍼지는 것이 아니라 규칙을 따라서 흘러요. 그러면 우리가 쓰레기를 마구 버리잖아요. 그게 이제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 그 바다에서 버려진 쓰레기들이 같은 방향으로 흐르고 흐르고 흘러서 한 곳에 모여요. 그래서 섬이 돼요. 거의 큰 섬이 돼요. 사실 우리나라보다 더 커요. 이런 서민들이 큰 바다의 곳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치워질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지금 사람들이 지금도 이제 쓰레기 주우러 왔죠. 근데 좀 답답하죠. 그죠? 이거 언제 다 치우나 이런 느낌이죠. 물론 큰 배가 저쪽에 있긴 하지만 큰 배에서 내려서 지금 하고는 있지만 정말 답답할 정도로 쓰레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크다니까요.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썩질 않아요. 썩질 않고 여기 주변 동물들이 가다가 이걸 또 먹어요. 먹인 줄 알고. 그리고 동물들은 또 죽어요. 그리고 또 이 플라스틱이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 조금씩 작게 갈려요. 물론 큰 걸 먹어도 동물들이 그 배에 축적되다가 죽지만 작은 것들은 죽지도 않아요. 그럼 가지고 있다가 그 축적된 플라스틱을 누가 먹느냐? 사람이 먹어요. 물고기를 잡아 먹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쌓여있던 플라스틱이 사람 몸으로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갖가지 질병을 일으켜요. 어떤 연구에서는 사람이 그렇게 해서 먹는 플라스틱, 그러니까 우리가 버려진 플라스틱이 작아지고 미세하게 작아지고 물론 작아져 있는 것들도 있어요. 특히 뭐 우리 샴푸 같은 거 하면
거기 캡슐 같은 게 조금 남겨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미세 플라스틱으로 남아 있어요. 이 미세 플라스틱을 동물들이 먹고, 그럼 우린 그 동물을 먹음으로써 우리 몸에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 연구에 따르면 어떤 연구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해서 1년간 먹는 플라스틱의 양이 동물들을 거쳐서 해서 플라스틱을 먹는 양이 플라스틱 쓰레기를 먹는 양이 카드 한 장 수준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카드 한 장을 매일 먹는 거예요. 그냥 카드도 아니고 그냥 플라스틱 쓰레기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동물들도 생태계가 무너질 정도로 죽고 있고 사람들도 피해를 받고 있는 이 쓰레기 문제. 특히 미세 플라스틱 문제. 자, 또 사막화도 있죠. 우리가 점점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고 그래서 기상이변이 계속 일어나고 어떤 것은 비가 왕창 내리고 어떤 데는 비가 안 내리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사막이 되어가요. 사막이라고 해서 비가 아예 안 내리냐 그게 아니라 비가 엄청 적게 내리고 내릴 때 한 번에 내릴 때 사막화가 시작되거든요. 우리 지구 곳곳이 지금 비가 거의 안 내리거나 엄청 내리거나 지구가 뜨거워져서 증기가 빨리 물기가 빨리 증발하는 바람에 사막화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일 때문에 사막화가 또 늘어나고 또 있죠. 알다 열대우림 막 베어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무를 베어냄에 따라서도 사막화가 늘어나고 있어요. 어떤 이유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기상 이변, 그 다음에 지구가 뜨거워짐에 따라서 물기가 계속 남아 있지 않고 계속 증발하는 현상, 그리고 나무를 베어냄에 따라서 사막 나무가 사라지는 현상, 그런 것들 때문에 사막화는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까 언급됐던 지구 온난화, 사실 우리 지구는 뭐 1~2도만 바뀌어도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우리 사막 지구 온난화라 해서 여러분 잠깐 쳐보면 기껏해봐야 3도 4도 올라요. 이게 뭐 그렇게 차이가 나냐? 우리 뭐 계절 변화할 때 3도 4도 변화해도 뭐 크게 느낌 있나? 뭐 그거 바뀐다고 뭐가 문제냐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사실 뭐 선생님 지금 녹화하고 있는 오늘도 어제랑 온도가 6도 차이 나거든요. 6도 차이도 뭐 큰 문제 없는데 뭐 그래 대단하다고라고 느끼는데 그건 날씨고요. 여기서 말하는 온도 변화는 기후예요. 기후는 평균적인 온도잖아요. 그게 1~2도만 바뀌어도 사실 지구에서는 급변적인 변화가 나타나요. 즉 기후는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럼에 따라서 거기에 살고 있는 동물들이나 사람들이 적응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따뜻한 곳이었는데 갑자기 뜨거워지고 이래버리면 거기 있는 동물들은 싹이 다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동물들이 들어왔지만 또 변화되고 이러한 지구온난화는 기후 자체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다 몇 도만 올라도 사실 바다와 바다의 흐름과 날씨는 엄청나게 변화, 기후는 엄청나게 변화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이런 환경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지난번에 지구촌 갈등도 국제기구, 그 다음에 시민단체, 그 다음에 개인의 노력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것도 똑같아요. 접근 방법은 같을 수밖에 없어요. 접근 방향과 단체는 우선 개인이 친환경 제품을 엄청 이용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국가가 또 함께 규제해야 된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뭐 우리 개인이 환경오염 물질을 한다 해도 사실 제일 큰 환경오염 물질은 산업에서 많이 일어나거든요. 공장이나 이런 곳에서. 그렇다면 이 공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환경오염들을 막으려면 나라 차원에서 막아내야 돼요. 그래서 이런 협정들을 많이 합니다. 특히 파리기후협정은 온실가스를 온실가스를 규제하는 협정이었어요. 온실가스는 CO2나 이런 것 같이 지구 온난화를 유발하는 물질들이거든요. 이런 물질들을 줄이자는 겁니다. 너희는 선진국이니까 어느 정도 이상 줄여. 너희들은 지금 한창 산업화가 진행되지만 너희는 이렇게 줄여. 그럼 이래 되면 산업화를 이제 시작하는 사람은 불만이 있겠죠. 야, 환경오염은 선진국이 다 시켜놓고 이제 우리더러 온실가스 내지 말라는 것은 산업하지 말라는 거 아니냐. 그래서 파리 기후협정에서는 강대국들은 선진국들은 좀 많이 규제하고 또 이제 시작하는 산업을 시작하는 나라들은 조금 덜 규제하고 이런 식으로 온실가스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온실가스를 규제를 많이 할까요?
많이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었어요. 사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뭐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기후 기후 악당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걸 선생님이 어디서 논문에서 봤는데 그만큼 우리나라는 이미 선진국으로 들어가고 있지만 온실가스 규제에 대해서는 이때까지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선진국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도 온실가스를 규제하고 친환경적인 산업을 많이 일으켜야 되겠죠. 현재 정부도 그걸 위해 노력하고 있고 또 다음 정부도 또 그 다음 정부도 거기에 대해서 점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함께 노력하는 부분도 있어요. 지구촌 전능국이 어사워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것 말고도 다른 활동이 있지만 선생님이 이걸 가져와 봤어요. 이건 뭐냐면 전등을 끄라는 겁니다. 별거 아니에요. 한 시간만 끄자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다. 근데 이거 한 시간만 딱 끄면 서울보다 훨씬 큰 면적의 나무를 살릴 수 있을 만큼 큰 환경에 도움이 된다고 해요.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별거 아니잖아. 한 시간만 그냥 불 끄고 있으면 돼요. 그런데 이게 지구적으로는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에너지를 덜 써도 되니까 자원을 그만큼 줄이는 거고 그리고 또 자원 사용으로 인한 환경 오염도 엄청 줄어든다 하더라고요. 딱 한 시간만 해도 그래서 평소에도 좀 전등을 잘 끄면서 뜨자는 마음을 다지면서 한 시간 전등 끄기 있어요. 선생님이 알기로는 3월에 있거든요. 선생님 여러분들은 이미 이 영상을 볼 때쯤이면 이 지구촌 전등 끄기 시기가 지났을지도 모르겠지만 참여하지 않더라도 평소에 전등 자주 꺼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에 또 전등 끄기 행사가 되는 3월이 되면 여러분도 한번 참여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결국에는 이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이루어져야 되고 국가들끼리도 이루어져야 되고 전 세계에서 함께 노력해야 되는 점이다 라는 것 기억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인적인 부분을 조금만 더 깊이 한번 살펴볼까요?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우리가 뭐 공장을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자동차 한 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환경오염을 시켜봐야 얼마나 시키겠습니까? 나라에서 잘하고 기업에서 환경오염 물질 좀 더 덜 배출하고 뭐 그러면 되지. 뭐 우리 개인이 뭐 그렇게 큰 영향을 주겠습니까? 하겠지만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전체적인 통계로 봤을 때는 공장을 운영하는 기업보다 개인에 의한 환경오염의 파괴가 더 커요. 개인이 다 합치면. 어떤 건지 대표적으로 한번 볼까요? 자, 과자를 사 먹었어요. 선생님도 과자 엄청 좋아하거든요. 과자를 뭐 포카칩 같은 거 하나 사 먹었다고 칩시다. 자, 이 포카칩이라고 쳐요. 포카칩은 감자를 튀긴 거죠. 새우깡은 구웠다고는 하지만 최근까지 튀겼고 어쨌든 과자들을 튀긴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라면 보죠. 라면 보면 라면이라는 게 사실은 스프 넣어서 끓여 먹는 면이지만 사실은 그 면을 튀겨서 그걸 우리가 끓여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라면 끓이면 기름이 동동동동 뜨는 이유도 거기 있어요. 자, 라면이나 과자를 튀기려면 뭘 쓰느냐. 우리가 과자나 라면을 먹잖아요. 사 먹잖아요. 많이 사 먹으면 그때 뭘 하느냐. 과자 생산을 튀길 때, 과자나 라면을 튀길 때 팜유라는 걸 씁니다. 팜유. 팜유는 요런 그 열대에서 크는 이런 나무에서 나오는 기름이거든요. 요게 건강에 크게 나쁘지 않으면서 소 싸요. 엄청 싸요. 싸서 이 기름이 또 잘 튀겨져요. 엄청 잘 튀겨지거든요. 싸고 잘 튀겨진다. 그래서 이 팜유로 우리가 잘 먹는 과자나 라면들을 튀겨요. 그럼 우리가 과자나 라면을 많이 튀기면 이 팜유가 많이 필요하죠. 그러면 팜유 나무를 길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식물에서 팜유를 짜내니까. 근데 이 팜유는 어디서 나요? 열대 우림에 나요. 그러면은 우리가 과자를 많이 사 먹어요. 그럼 팜유가 필요해요. 그러면 열대 우림에 있는 나라들은 팜유 나무를 기르면 돈을 벌겠네. 맞잖아요. 우리 과자를 많이 먹으니까. 그럼 이제 팜유 나무를 길러야 돼요. 근데 열대 우림은 어떻다고 했어요? 나무가 빽빽하다 했잖아요. 그 나무들이 엄청 많아요. 이거 팜유를 기르려면 넓은 땅이 필요한데 이 나무가 다 차지하고 있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깔끔하게 열대 산림을 모조리 부셔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 그 숨을 쉬면 뭐가 필요하죠? 산소가 필요하죠. 산소가 필요한데 이 산소의 상당수의 대부분은 열대 우림에서 생산이 돼요. 나무가 산소를 만들잖아요. 그 열대 우림이 다 부숴버린다니까요.
어떤 통계에서는 거의 우리 한반도급의 면적이 1년 만에 사라진 경우도 있었어요. 이 열대 우리 자체가 쫙 한 번에 1년 만에 우리나라 면적 수준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었고요. 엄청나게 많은 열대 산림 파괴가 일어나면서 팜유 생산을 위해서 그렇게 되면 우선 나무들이 없어지니까 우리가 필요한 산소들도 공급이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도 줄어들지 않죠. 여러분이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나무는 이산화탄소를 마시고 산소를 내뿜어요. 그럼 이산화탄소가 산소 그 나무더기 줄어들어야 되는데 줄어들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 이산화탄소가 또 뭘 일으키죠? 지구온난화를 일으켜요. 이제 심각한 문제가 점점 가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문제도 있어요. 동물 자체가 살 곳이 없어요. 이 코끼리를 보세요. 코끼리 주변에 아무도 없잖아요. 이 코끼리는 어디 가서 살아요? 살 데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요. 풀을 먹어야 됩니다. 다 뜯어버리고 팜유 띡 세워놓고 팜유는 근처에 가지도 못하게 하고 그럼 동물들은 살 곳이 없어요. 우린 지구온난화와 동물들이 살 곳이 없다는 점 그럼 동물들도 생태계가 점점 없어지죠. 이러다가 동물 죽죠. 그러면 그 동물을 먹고 살던 동물들이 또 죽죠. 그러면 또 그 동물을 그 동물들에 의해서 또 이제 자라나던 균들이라든지 식물들이 또 사라지죠. 이렇게 악순환이 시작되죠. 팜유로 만든 우리 과자나 라면 하나 먹었을 뿐인데 이걸로 해서 팜유 나무를 기르기 위해서 열대우림을 다 부숴버리고 그러면 우리가 마실 산소가 줄어들고 이산화탄소는 줄어들지 않아서 지구온난화는 가속화되는데 동물들은 살 길이 없어서 생태계는 무너진다. 와 이거 완벽하지 않나요? 그죠? 우리는 팜유를 하나 팜유로 튀긴 거 하나 먹었을 뿐인데 이런 어마무시한 사태가 연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정말 우리의 소비 한 번으로 엄청난 환경 파괴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럼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먹었던 과자들을 한번 스쳐 지나가 보세요. 이때까지 먹었던 라면들을 한번 스쳐 지나가 보세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환경을 파괴한 행동들이었습니다. 자, 여기서는 선생님이 따로 적진 않지만 그런 것도 있어요. 우리 고기 엄청 먹잖아요. 고기. 우리 고기 엄청 많이 먹죠. 사실 우리 옛날에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에는 고기를 거의 뭐 1년에 몇 번 먹었는데 요즘에는 거의 매일 고기 먹지 않나요? 여러분 급식에서 고기 진짜 많이 먹잖아요. 자, 그 고기들이 어디서 사느냐. 키우죠. 대부분 키워요. 그러면 동물들 키우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죠? 땅이 필요해요. 그리고 동물들이 먹어야 될 사료가 필요하죠. 사료는 되게 뭘 만든다? 옥수수로 만들거든요. 자 그러면 동물들이 키울 땅과 옥수수를 기를 땅이 필요하죠. 동물들의 사료로 만든 옥수수.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나요? 예, 열대우림을 다 깨부수는 거죠. 열대우림을 다 깨부수고 그 넓은 땅에 동물들의 사료를 길러요. 우리의 고기를 공급해주기 위해서. 그러면 또 열대우림 다 파괴됐죠. 그러면 이산화탄소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럼 옥수수가 그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면 되지 않나요? 팜유 나무를 흡수하면 되지 않나요? 양이 지극히 적죠. 그러면 그들이 지구온난화는 계속 더 가속화. 그리고 살기 어려워 거기에 살던 동물들은 다 추방. 그리고 그 동물들은 점점 사라지고. 이제 사실 진세계에 살고 있는 동물들의 대다수는 가축입니다. 야생동물들은 거의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생태계는 무너지고 이러한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우리가 고기 먹는 것만으로도 환경은 파괴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나이대에 고기는 여러분 성장에서 꼭 필요하지만 선생님같이 이미 큰 사람들은 고기 섭취 자체만으로도 환경오염의 주범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우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되냐? 물론 고기를 아예 먹을 수 없어요. 그리고 과자를 아예 먹을 수 없지만 우선 줄여야죠. 줄여 먹어야죠. 그리고 기업들도 요즘에는 튀기지 않았다. 구워서 파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팜유를 안 쓰려고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또 그걸 또 넘어서서 우리는 친환경 상품 생산 소비가 필수적입니다. 자, 우리 그 아까 전에 왜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바다에 둥둥 떠다닌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쓰레기들을 사실 우리가 쓰다가 버린 거잖아요. 플라스틱은 땅에서 도 썩지 않는데 바다에서 더 안 썩어요. 그럼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하느냐. 플라스틱으로 자주 쓰는 것들을 잘 썩는 걸로 바꾸면 되잖아요. 이 친환경 숟가락 보세요. 요거는 수수, 쌀, 밀가루를 혼합해서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플라스틱이 아니죠. 사실 이거 먹다 보면 이걸로 먹다 보면 조금씩 사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심에 넣어가지고. 그래서 이들을 혼합해서 만든다 보니까 조금만 버려지더라도 좀 있으면 바로
없어져 버려. 특히 물에 많이 담그면 잘 분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플라스틱보다 훨씬 분해가 빠르다. 그리고 해조류 물병 있잖아요. 해조류 물병 역시 물이 담겨 있을 때는 안 없어지는데요. 물을 빼고 마르기 시작하면 점점 쪼그려서 사라져요. 그래서 이 두 개는 빨리 쉽게 썩는 물질, 친환경 물질로 되어 있다. 또 여기에서는 선생님이 따로 적지는 않았는데 빨대도 친환경 빨대, 쌀 빨대라는 게 있어요. 요즘에 종이 빨대 많이 쓰죠, 그죠? 그것도 있지만 쌀 빨대도 있어요. 쌀로 만들었어요. 선생님의 그 제자들이, 선생님이 이제 재직하고 있는 학교의 친구들이 쌀 빨대를 한번 같이 해봤었어요. 쌀 빨대를 해봤었는데 그냥 빨대랑 똑같아요. 빨대 똑같은데 쌀로 만들어졌죠. 그래서 주스 쭉 마시고 그때 체험해볼 때 쭉 마시고 나서 이 빨대를 어떻게 할까 해서 먹어버렸어요. 먹어도 큰 문제가 없대요. 물론 뭐 그거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먼지 같은 게 묻어있을 테니까 그거를 잘 씻어내고 먹긴 했는데 먹는 게 좋다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안전하다는 거예요. 안전하고 또 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밥 버리듯이 버려지더라도 밥 같은 거 보면 잘 썩어 없어지잖아요. 그와 같이 잘 썩어 없어지는 이런 친환경 제품들을 사용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친환경 상품의 생산과 소비, 우리가 또 많이 소비하면 그만큼 생산도 많이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 지속 가능한 미래가 이루어지려면 우리는 뭐다? 자원을 아껴 쓰고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 근데 지금 이런 환경 문제들이 많이 쌓여 있으니까 개인, 국가, 세계가 함께 노력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되고요. 특히 우리는 친환경 상품의 생산과 소비를 통해서 환경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해봐야겠습니다. 자, 교재를 한번 살펴볼게요. 문제 틀어왔겠죠. 오늘날의 발전과 미래 세대의 환경 그리고 미래 세대의 지속적인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꿈꾸는 것을 우린 무엇이라고 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노력들은 어떤 단위의 노력들을 말한다고 했죠? 예, 개인, 국가, 세계 단위에서 해결해 나가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친환경 숟가락을 쓰거나 해조류 물병을 쓴 것과 같이 이런 활동들은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친환경 상품의 생산과 소비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이렇게 마무리 지으면서 핵심 단어를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 미래 세대도 우리가 발전하는 것처럼 발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원을 아껴 쓰고 환경 오염도 시키면 안 되겠다. 그래서 미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는 환경 문제를 해결하거나 예방해야겠다. 그래서 우리는 친환경 상품과 생산 소비, 친환경 상품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슬기로운 생활이 필요하다라는 건 여러분들하고 한번 나눴습니다. 자, 지금까지 6학년 수업을 지속했습니다. 정말 20차, 20차시까지 여러분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더 사회 공부를 하면서 또 많은 지식도 쌓고 또 우리 주변에 또 우리 전 세계적인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20번째 수업의 마지막이자 6학년 사회 수업의 마지막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히 계세요.